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경험담. 우리 긴노님께서 네, 썰을 보내셨습니다. 아주 긴 베트남 아가씨 님급의 네, 메가톤급 분량의 경험담을 보내셨어요. 일단 이 사연을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혀가 또 굉장히 후달리겠네요. 아, 참 후달리겠네. 네, 굉장히 깁니다. 뭐 읽어주시면 뭐 다른 또 뭔가 있겠죠? 참고로 그 우리 김도님께서 고시원에서 현재 거주 중이시거든요. 이태원의 고시원에서 이제 거주 중인데 이분이 이제 고시원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겪게 된 이제 나름의 어떤 경험담들을 이제 한복에 모아서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자, 얼마나 잘 적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요즘 자극적인 컨텐츠가 별로 없어서 오늘은 꿀잼 컨텐츠 고시원 썰을 하나 좀 남겨보려고 해요. 아, 용산요, 알겠습니다. 이태원 프리덤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용산 고시원이라네요.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현재 형편이나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 고시원에 사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단순히 그나마 싸게 살고 독립해서 살려고 그냥 돛단적으로 고시원을 간 케이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고시원에 살면 느낄 수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죠. 장점. 첫째, 적은 돈으로 거주가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몸만 들어가서 살아도 살수 있다. 둘째, 필수. 밥과 옵션, 반찬, 보통 김치 그 외에 라면, 킹각 가성비의 식기 그릇, 수저도 공용으로 제공. 셋째, 침대와 책상 제공. 옵션으로 옥장 등 있기도 함. 넷째, 냉난방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시원에 따라 중앙 통제 방식, 개별 조절 차이 존재. 본인이 사는 곳은 개별 조절이 가능해서 일부러 에어컨 맨날 돌리고 뽕을 뽑습니다. 게이득. 다섯 번째, 보증금이 없어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고시원이다. 여섯 번째, 혼자 살기 좋으면 들어가서 살수 있는 1인 공간. 즉, 나만의 삶이 가능. 일곱째, 이렇게 장점이 많았나? 세탁기 등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을 일부 쓸수 있다. 자, 여덟 번째 장점하고 별두개 다셨네요. 보통 한달 단위로 계약이 시작되기 때문에 몇달 정도 거주하기에는 정말 좋은 공간이다. 정말 장점을 억지로 쥐어 짜내셨네요. 네. 아홉 번째. 택배 물품을 배달받을 때 고시원 관리자가 있으므로 수령도 생각보다 편하다. 돈 없고 작정하고 아끼려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시설. 자, 이제부터 단점 갑니다. 단점. 장점은 정말 쥐어 짜내듯이 적었는데 단점을 얼마나 많이 적었는지 또 봅시다. 왠지 단점이 더 많을 것 같기도 하고요. 첫째, 대체로 좁은 고시원이 많다. 심한 곳은 누울 수 있는 공간도 조금 부족할 정도. 둘째, 주변의 방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삶에도 불구하고 항상 의식하게 된다. 셋째, 소리에 대해 민감해진다. 특히 전화, 알람 등 음성이 들리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넷째, 자, 별표. 싼 고시원은 화장실, 세면장도 공용, 부엌, 세탁기, 빨래 건조 공간은 무조건 공용, 개인 공간이 없음. 다섯째, 방 안에 있으면 대체로 창문이 없는 방이 많으므로 형광등을 끄면 24시간 감옥과 같이 어둡다. 햇볕을 보려면 무조건 밖을 나가야 합니다. 여섯째, 최악이라고 적어놨네요. 고시원 방 안에서 식사를 할때 식탁은 당연히 없으니 책상이나 바닥에서 먹는다. 그나마 조금 좋은 고시원이라 개인 방에 미니 냉장고가 있기도 하지만 이게 식탁으로 쓰인다. 일곱째, 고시원 내 흡연자가 있고 본인은 담배를 안 핀다면 지나갈 때마다 담배 냄새 나므로 감수해야 함. 자, 여덟째, TV 소리, 게임 소리, 야동 소리. 다행히도 아직은 못 들은. 아마 이런 사례가 있을 거예요. 예능 채널 소리 등. 온갖 것을 다 접할 수 있다.
물론 붕어형님 채널 소리도 스피커로 들으면 다 들리겠죠. 꿀잼 설방 간접 홍보 개이득. 그러니까 구독하고 시청해라 이 말이야. 장난입니다. 네, 진심입니다. 저는 진심이에요. 아홉째, 상상도 못할 존목질을 겪을 수 있습니다. 10째, 꼭 센척하는 미친 아재들 많아요. 11번째, 좀 살다 보면 한심하게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100% 1인 라이프가 아니고 멘탈이 무너지거나 막 살거나 망가지기 딱 좋음. 쓰다 보니 길어졌네요. 네, 길어졌으면 여기서 멈추셨어야죠. 네, 또 있습니다. 그럼 이제 흑우 김동희 겪은 사례를 들어볼까요? 사례 1. 고시원에서 주인 어른이 일부러 사람들 맛있는 거 먹이려고 킹시국, 메로나가 있을 때 고기를 제공한다 해서 갔었습니다. 두번 정도 갔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 나온 사람들은 다 장기로 살거나 그나마 옆방 모르는 다른 사람과 먹는 것에 나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 나이나 한 일을 얘기하더군요. 그렇게 되더니 우리나라 특성상 자동적으로 서열이란 게 생기겠죠? 그리고 나이가 덜 많은 흑우 김동은 당연히 좀 숙이고 들어갔을 테고, 뭐그 뒤는 존목질의 시작이었네요. 언제는 공영 부엌에서 뭔가를 하는데, 원래 이어폰 끼고 뭐를 듣고 주변 신경 안쓸 생각으로 조용히 다니는데, 다른 방 사람이 들어와서 제가 이어폰 낀게 아주 불편 했는지 왜 이어폰 끼냐고 핀잔 주더군요. 남이 뭘 하든 왜 신경을 쓰는 거죠? 회사 사장이거나 원래부터 알던 사람이면 몰라도 침범하는 것은 예가 아닌 듯 하더군요. 사례 2. 부업 직기를 쓰고 나서 식기 정리를 하다 보면 사람마다 깨끗하게 씻는다의 기준이 다르므로 정리하고 가는 모습만 제대로 보면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공용 그릇을 쓰려고 그릇을 찾다 보니 설거지를 정말 대충 해서 음식 다 끼어 있고 기름기도 있는 그릇을 보고 정말 짜증나서 그 뒤로는 제가 쓸 것은 제대로 씻거나 혹은 개인 그릇을 쓰기에 이르렀죠. 사례 3. 설거지 하려고 정리하는 중인데 그 이어폰 갖고 지랄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부엌에 와서 뭐 하나만 한다고 하더니 손을 씻는다고 하더군요. 정말 간단한 것도 중간에 들어와서 하고 쑥 빠지는데 사실 저는 설거지할 때 누가 손 씻거나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 화장실도 있는데 그런 짓을 하니 지금 생각해보니 참 얼탱이가 없네요. 사례 4. 담배 피고 온 사람이 부엌이나 주변 다닐 때 담배 냄새 뿌리고 가더군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막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담배 냄새가 심각한 것이다 라는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대체로 남성들이 많이 일하는 곳에서 자주 겪는 곳. 여성 전용 고시원은 어떨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요. 사례 5. 킹시국에 마스크 착용이 기본이고 지금도 아직은 당연히 끝난 게 아닌데 그 누구도 간단히 잠깐 외출 시 본인 제외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없다. 이건 좀 심각한 것인데요. 만약 전염병이 돌아서 누가 걸리면 고시원은 정말 취약한 환경입니다. 보건수칙 이런 것들 잘 지켜야 돼요. 진짜 돈 없어서 사는 것 아니면 고민 좀더 하시고 최대한 빨리 탈출을 추천합니다. 탈출 추천. 사례 6. 세탁기에 빨래 넣어 놓고 빨래를 빼지 않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사용을 못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탁기 사용 시간을 제한해서 만약 세탁할 시간이 안 되는 사람 같으면 아예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내서 세탁기를 돌려야 되는 정말 웃지 못할 상황이 고시원에선 아주 흔합니다. 사례 7. 세탁을 하고 개인 건조대에 세탁물을 걸어놨는데 그 건조대 남은 공간에 어떤 다른 사람이 옷을 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 공용 건조대에 대충 걷어놓고 건조되는 방 안으로 집어넣었던 기억이 최근 한달 사이에 두번 있었습니다. 사례 8. 고시원 1일차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 모르고 알람을 그냥 두고 잤었는데 알람 소리가 커서 첫날에는 누군가가 알람 끄라고 뭐라 하면서 2일차인가 3일차쯤 포스트잇을 붙여놨더군요. 알람 소리 끄라고 요거는 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 제가 별로 안 좋게 느꼈던 사람이었네요. 사례 9. 고시원 살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살다가 떠나고 다시 오기도 하고
장기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학생이거나 사회초년 직장인이 있더군요. 하지만 그 외 몇몇은 무슨 일 하는지도 잘 모르겠는 사람들이 다수이고 독특하게 직장 옆에 고시원에서 따로 사는 사람도 두 명 봤었네요. 그런데 뭐 하는지 모르겠는 사람들은 모습을 보니 호라비 아저씨의 살이 찌고 머리도 텅 비거나 그냥 누가 봐도 개백수 같은 사람들이 있었네요. 사례 10. 면허나 초기에 일도 못 보하고 짧은 백수 시절. 고시원에서 거의 안 나가고 방 안에서 있었는데 진짜 이게 바로 주거시설만 갖춘 감옥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대폰이나 시계가 없었다면 방 안에만 있을지 밤인지 낮인지 전혀 모르다 보니 진짜 정신이 갇혀서 속박당한 기분이 들더군요. 백수 시절까지 휴대폰 게임 했을 때라 맨날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구집만 했던 기억이 나서 멍하게 살았던 기억이 많았네요. 사례 11. 개인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어서 평소에 씻고 나면 물 습기 제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가난한 원룸 사는 사람들은 흔히 겪는 사례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번 씻고 나면 처음에 고시원 살 때는 환기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사례 12. 공기청정기 없이 살던 때는 고시원 내 환풍기를 24시간 틀다 보니 처음에는 공기순환 목적으로 틀었다가 한두 달 전부터 화장실 환풍기를 쓰다 보니 물 냄새가 기존에는 조금 났으나 어느샌가부터 역한 냄새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정말 구역질이 났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하는 또 다른 냄새입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 생긴 이후 화장실 환풍기를 끄고 나니 역한 냄새가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환풍기를 아예 끌고 살지만 아직도 역한 냄새가 한 번씩 올라옵니다. 쓰다 보니 베트남 아가씨는 추종자급으로 길어졌네요. 개인적인 생각이라 이게 모두에게 다 동등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더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람 사는 공간으로 있는 곳이니 그래도 괜찮게 느끼고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 거주 문제 잘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수송구 아가씨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네, 잘 읽었습니다. 네. 완전 무슨 사연 테스트, 읽기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왜 자꾸 이런 고통을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우, 힘드네요. 라디오도 이 정도로 있진 않을 거야, 아마. 라디오 사연 읽으시는 분들도 이 정도는 읽지는 않을 거야. 한번 읽다 보면 이태원 아가씨도 부를까? 근데 참 힘든 게 많네요. 솔직히 장점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지 모르겠지만 저기 열거한 장점은 그다지 장점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김돈이 감사합니다. 김돈이 감사해요. 힘들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냐면 김동님이 좀 그런 거 싫어해요. 뭐냐면 남의 손을 닿는 거 좀 싫어해요. 남의 손을 닿는 거 싫어해요. 남이 내 물건 쓰는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보통은 다 비슷합니다. 김동님처럼. 근데 그게 보통 사람들은 안단 말이에요. 여기는 혼자 쓰는 공간이 아니라 여시서 같이 쓰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마다 이제 에티켓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깔려있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깔려있어. 근데 나이 든 사람들은 그냥 집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김동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 물건, 남의 물건 구분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그 사람들 이게 집이에요. 근데 김동님은 집이라 말하기 그렇잖아. 맞죠? 그냥 임시 거주하는 공간이에요. 맞죠? 내가 나중에 더 좋은 곳을 가기 위한 지금 마땅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기 사는 임시 거주 공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여기 평생 살 게 아니잖아. 맞죠? 평생 살 게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에요. 맞죠? 사정이 있어가지고 잠시 머물다 가는 곳입니다. 근데 저기 아까 그 머리 까신 분들 욕하시는 건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그런 오래 살았던 분들은 그냥 집이에요. 집. 집입니다. 집이기 때문에 네 물건, 내 물건이라는 어떤 구분이 없고 그냥 내 집 같은 곳이에요. 내 집 같은 곳.
그러다 보니까 뭐 이딴 게 없대서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솔직히 장점은 장점이라 보기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이게 왜 장점이 아니냐? 적은 돈은 거주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돈이 있으면 여기 삽니까? 돈이 없으니까 사는 거잖아요. 맞죠? 이거는 장점이다. 맞죠? 이거는 장점. 왜냐하면 사실 혼자 살면 가장 힘든 게밥 챙겨 먹는 거예요. 사실. 다른 것보다도 밥 챙겨 먹는 게 굉장히 귀찮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살면 시켜 먹어요. 혼자 살고 하면 시켜 먹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혼자서 밥 해먹기 귀찮으니까 시켜 먹는 거거든요. 맞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밥이 제공이 되니까 반찬은 어떻게 내가 구비를 해놓으면 항상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맞죠? 식비를 줄일 수 있다는 거. 이건 장점입니다. 그런데 뭐 고시원이 솔직히 장점을 생각해서 들어가면 고시원은 안 들어가죠. 누가 봐도 우리가 이걸 그러니까 김동님이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김동님이 이렇게 세세하게 얘기했지만 이렇게 세세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고시원이란 존재 자체가 단점이 많은 곳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맞죠? 아, 근데 이렇게 세세하게 얘기하니까 더 심각해지네.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세세하게 얘기하니까 자세하게 얘기하니까 더 심각해지네요. 사실. 특히 나도 이제, 제가 전에 얘기했죠. 경북대 앞에 고시원 사는 친구 갔는데, 그 친구가 방이 정말 좁았어요. 좁았어. 그러니까 내가 딱 들어갔을 때, 두 명이 들어갔을 때, 놀라는 게 뭐냐면, 어디 앉아서, 어디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리를 필 수가 없었어요, 다리를. 그리고 그 친구는 어떤 구조냐 하면 침대가 책상 사이로 들어가 있는 게 매트리스 침대 매트리스가 책상 그 사이로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 친구가 하도 자다가 왜 방에 들다가 다리를 이렇게 들수 있잖아. 그 종아리에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이게 멍이 들었어, 멍이. 멍이 들었어요. 왜 보면 왜싼 고시원들 보면 공간이 좁다 보니까 책상을 일자로 이렇게 딱 해놓고 그 사이에 매트리스를 집어놨어요. 다리를 집어넣어야 돼요, 잘 때, 맞죠? 집어넣는데, 잘 때야 그걸 집어넣고 잔다지만, 자면서 나도 모르게 다리를 이렇게 들수 있잖아, 맞죠? 옮기다가 이렇게 다리를 올릴 수 있잖아. 그럼 이게 부딪히는 거야, 이게. 살짝만 들어도. 그리고 내가 여기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말을 못하는 고시원 들어가면 일단 말을 못하는 거 말을 못하는 거 맞죠? 말을 못하죠 맞죠? 대화를 할수 없다는 거 대화를 맘 편히 할수 없다는 거 전화도 맘 편히 못하고 누군가하고 얘기하기도 좀 꺼림칙하고 누구하고 또 사람을 또 불러내기도 그렇고요 아무튼 대화 속세와 단절된 곳입니다. 맞죠? 그리고 이게 딱 패인되기 좋네. 패인되기. 창문이 없으니까 패인되기 딱 좋네요. 어차피 뭐 광합성 세일도 없고 누가 불러줄 사람도 없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시원 사시는 분들 보면 누가 딱히 연락해서 부를 사람이 없잖아. 쉬는 날 일어나도 뭐 주변 환경이 뭐 달라져 있지 않잖아요. 뭐 낮인지 밤인지도 분간 안 되니까 계속 누워 있잖아. 누워 있고 마땅히 일어나도 할 것도 없어요, 맞죠? 마땅히 일어나도 할게 없어. 그 좁아터진 공간에서 뭘 하겠습니까? TV 보는 거 말고는 할게 없어요. 딱 패인되기 좋은 공간이야. 패인되기 좋은 공간, 맞죠?
그리고 이 개인이 에티켓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네요. 야동 소리, 게임 소리. 존목질. 센 척하는 미친 가재들. 왜센 척하는지 아십니까? 밖에 가면 좆밥이거든요. 밖에 가면 좆밥이니까 여기서 센 척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센 척할 수 있냐 하면, 그럼 반대로 여기서는 또왜센 척할 수 있냐? 밖에는 좆밥인데 여기서 센 척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서 일단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사는 사람들이 별로 힘이 없다는 걸 알거든요. 여기 사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상황이 안 좋아서 상황이 딱해서 여기 사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위세 부린다고 나한테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돈이 많을 것 같아도 이게 안 산다는 거 아는 거야. 자기 똑같은 처지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처지가 딱하고 돈이 없고 사회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센 척하면 어차피 내한테 뭐라고 얘기 못할 것이라는 거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얘기 뭐나 같은 놈 만나 나 같은 놈하고 이렇게 맞짱 떠봤자 너만 손해다. 아, 그래요? 회사에 지원받고 있다고요? 아, 주인어른이 고기 제공한다 해가지고. 아, 이 고기도 근데, 고기 제공해도, 사람들 줄서 있겠네. 그냥 뭐 이렇게 혼자서 가가지고 먹는 게 아니라, 줄서 있겠네요. 그리고 하나 특징이 있어. 이 고시원 식당, 그러니까 고시원 이 부엌이라는 게 좁아요. 그러니까 이게 침묵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간이 좁다 보니까. 그러니까 방만 좁은 게 아니라 뭐 세탁실이나 뭐 식당도 좁은 거예요. 애초에 넓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책상도 같이 써야 돼. 그러니까 그 식탁도 같이 써야 돼요. 같이 불편하게 같이 먹어야 돼요. 아니면 부엌을 같이 쓴다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 그러니까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노로로디 어서 반갑습니다. 나는 이 사람과 안 부딪히고 싶지만 공간이 좁으니까 그렇다고 내가 이 자리 다 혼자 쓸 수는 없는 거고 이 사람도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같이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일반적인 그냥 식당처럼 내가 여기 앉으면 다른 사람 저기 앉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보면 밥 먹을 때또 몰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다 보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한번 보는 게 아니라 계속 거기 있던 사람들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지나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몇번 본단 말이에요, 보기 싫어도. 아침 먹을 때 부딪히고, 점심 먹을 때 부딪히고, 저녁 먹을 때 부딪히고. 야, 이거 신경 많이 쓰이겠네, 이게 생각해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신경이 많이 쓰이겠어요? 갑자기 부엌에 와가지고 뭐 하나 식는다고 하니 손만 식는다. 이거 알수 있어요. 잠깐만. 자, 김동님 요거 뭔지 알수 있어. 설거지 하려고 정리를 하는 중인데 그 이어폰 갖고 지랄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부엌에 와서 뭐 하나만 한다고 하는 손을 씻는다고. 아, 잠깐만요. 이분이 부엌 사진을 찍어줬다고 했는데 보여드릴게요. 한번 봅시다.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요거 사진 회전시켜 드릴게요. 자, 요거. 와, 이게 봐봐.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혼자서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밥을 식당에 왔는데 자리가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럼 같이 먹어야 돼. 아, 좁네. 일반 가정집 그냥 그거네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밥을 먹을 때,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김동님 그렇잖아요. 내밥 먹을 때만큼이라도 혼자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거지, 김동님. 내밥 먹을 때만큼이라도 누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아, 식당 안에 밥 먹, 안 먹는다고? 그렇겠네, 이게. 불편하잖아, 맞죠? 이거 먹는 사람 먹는 거잖아. 근데 생각해보세요. 식당에서 밥을 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곳인데, 식당에서 밥을 먹으라고 저렇게 해놨는데, 밥을 안 먹는 이유는 뭐냐? 부딪히고 싶지 않으니까. 그, 왜 아까 얘기했던 그, 성질 더러운 사람하고 부딪히고 싶지 않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해줄게, 요거. 갑자기가 손 씻는다고 하잖아. 이거 뭔지 아세요? 이 사람 방 가보면, 그 이어폰 갖고 지나가는 사람, 이 사람 방 가보면 아마 정리 하나도 안 했을 거야. 이 사람 방 가보면 냄새에다가 정리 하나도 안 됐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가 방에 욕실이 딸려있는 거 알기 때문에 거기 씻고 나오면 돼. 근데 손 더럽힐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 욕실을 안 쓰고 거기 손을 씻는다는 건 자기 욕실을 못 쓴다는 겁니다. 자기 욕실을 욕실처럼 못 쓴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물건을 갈아차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고장을 냈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못 쓰게끔 만들었다거나. 또 이런 분들 특징을 하나 얘기해줄까요, 김동님? 아까 이런 진상분들 특징을 하나 얘기해줄까? 이런 분들이 나이 어린 애만 건드려. 나이 많은 사람도 안 건드립니다. 나이 많고 약간 좀 힘있어 보이고 이런 사람도 안 건드려. 상무님 안 건드릴 거예요, 아마. 회사 상무 그 부분은 안 건드릴 거예요. 나이가 있고 하다 보니까. 괜히 건드리면, 회사에 상무가 하면 높은 사람이고 하면 괜히 얘기했다가 뒷감당을 못하니까 안 건드려요. 사회초년생, 나이 어리고, 아예 세상 볼줄 모르는 사람도 건드립니다. 가려가면서 건드려요. 괜히 잘못 건드렸다 자기 쫓겨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상무님 안 건드릴 거야, 아마. 보통 상무라고 하면 나이가 40, 한 중후반에서 보통 50대잖아, 맞죠? 그렇지, 그분은 사람 좋잖아, 맞죠? 사회생활 하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상무라고 하면 돈도 많이 버시겠고, 맞죠? 가려가면 건드려요. 담배 피고 온 사람이 부엌에다 주변 다닐 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담배 피고 온 사람 보고 하면 이것도 그 사람한테도 스트레스야, 이게. 마스크. 참, 그 메로나 걸리기 딱 좋은 곳이네요. 네, 메로나 걸리기 딱 좋은 곳이네. 그렇다고 거기 뭐, 손소독제 같은 건 없을 거 아니에요, 맞죠? 손소독제 있나? 그런 거다 구비되어 있나 모르겠네요. 세탁기 빨래대로 놓고 빨래를 빼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있겠죠, 뭐. 자기가 빨래 돌려놓고 까먹은 사람도 있으니까. 아니, 그러면 그 사람 빨래를 빼놓고 내거 돌리면 된다, 아니야? 그렇게 못하나? 그 사람 빨래를 빼서 내거 돌리면 되지 않나요? 아니면, 세탁기가 한 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 세네 대 되지 않나요? 한 대가 지금 여럿이 쓰나? 그건 아닐 것 같은데. 한네대 정도 구비해놓고 남는 거 쓰는 거 아니에요? 세탁기가 부족하진 않을 것 같은데. 내 생각인가? 빼시고 돌리면 되죠. 프로관리 또 들어오셨네요. 네. 맞아. 세탁을 하고 개인 건조대에 세탁 물러나는데 건진다. 이거 니거내 거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니거내 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뭐냐면 자기도 건조대를 사야 되는데 그 돈이 아까운 거죠. 빨래 양이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돈이 아까워서.
요거는 실수한 거네. 요거는 본인이 실수한 게 맞습니다. 알람 소리 켜가지고 요건 실수한 게 맞아요. 자, 아저씨 살이 찌고 머리가 텅 비거나 누가 봐도 개백수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우리 사는 거죠.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 오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나가가지고 뭐 하겠어? 나가서 어디서 반겨주겠어요? 그렇게 여기 사는 거죠. 시간과 정신의 방을 공감합니다. 시간과 정신의 방. 그러다 보니 한번 씻고 나면 처음에 고시원 살 때는 환기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생각해봐. 이거는 당연한 거야. 개인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어서 씻고 나면 물습기 제거 안 되죠. 생각해보세요. 왜 화장실하고 일반 방은 분리해 놨겠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주거는 화장실과 방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완전히 분리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방 안에 화장실을 만들어 집어넣었잖아. 맞죠? 집어넣은 건 곳이에요. 그리고 고시원 화장실이 그냥 화장실 그냥 구비만 해놓은 거지 굉장히 좁잖아요. 맞죠? 억지로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사실 보통 화장실 공간이 고시원 그방 공간은 똑같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고시원 공간이 우리 화장실 공간이잖아. 맞죠? 우리 보통 집에 가면 화장실 공간이 보통 그 김동희 살고 있는 고시원 크기 정도 되잖아. 맞죠? 저렇게 좁아 터진 데서 샤워나 이런 거다 하니까 당연히 안 빠져들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환풍구. 그 욕실 안에 환풍구 있습니까? 환풍을 해놔야 이제 빠져나가야 이제 습기 제거가 되죠. 환기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좁은 것도 있고. 근데 이게 문제죠. 한두 달 전부터 화장실 환풍기를 쓰다 보니 물 냄새가 기존엔 조금 났으나 어느샌가부터 역한 냄새가 올라와서 구역질이 났다. 역한 냄새가 안 올라오는 게난 신기해. 난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고 역한 냄새가 안 올라오는 게 신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고시원 쓰는 물이 어디로 빠지냐? 하수구 빠지잖아요. 하수구로 빠지지 않습니까? 내방 옆에 그 하수구 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내 자는 바로 옆에, 바로 머리맡에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화장실 바로 옆에서 자세요. 그럼 이 느낌 똑같이 듭니다. 여러분 그냥 욕실에서 한번 자보세요. 욕실에 며칠간 묵고 자고 해봐. 이 구역질이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올라올 거야, 분명히. 올라옵니다. 당연하죠. 고시원 뭐 분리시켜 놓으니까 안 올라옵니까? 당연히 올라오죠. 이건 있잖아요. 고시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맞죠? 고시원이기 때문에. 애초에 안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 좁아 터진 데서. 어떻게 안 올라오게 합니까? 냄새가 안 나는 게 이상한 거죠, 어떻게 보면. 냄새가 안 나는 게. 그러는 곳에서 이제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김동님, 이거는 김동님이 사시는 그 고시원뿐만 아니라 거의 전국의 거의 모든 고시원이 다 비슷할 것 같아요. 화장실에 끼고 있는. 그리고 하나 확실한 게 있어요. 김동님이 면세에 민감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김동님이 굉장히 청결하고 냄새에 민감한 사람인 걸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면 남자끼리 있으면 담배 냄새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담배 냄새를 크게 신경 안 써요.
근데 담배 냄새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해 한다는 건 냄새 굉장히, 이 코에 대해서 후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보다도. 이게, 그러니까, 역한 냄새가 나긴 하는데, 그냥 넘기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냥. 이 긴도님은 근데 그 냄새가 굉장히, 이 뇌리에 굉장히 강하게 꽂힌다는 거죠. 다른 분들에 비해서. 바퀴벌레는 없겠죠, 바퀴벌레는. 그 김도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김도님 그 사진 주셨던 거 있죠? 그 썸네일을 좀 써도 되겠습니까? 김도님 아까 사진 줬던 거 있죠? 그 썸네일을 좀 써도 될까요? 썸네일로? 썸네일로 하면 기가 막힐 것 같아서. 아, 감사합니다. 야, 근데 이게 좀 감수해야 될게 많다. 이게 고시원이 내가 아까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김도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고시원 그래도 뭐 혼자 살기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에이 뭐 상관없을 거 아니면 내가 뿌옇게 할게요 그 사진 그 식탁 부엌 빼고 올리면 되잖아 부엌 빼고 부엌 빼고 올리면 되잖아요 아니 문제 되면 내가 사진을 바꾸던가 하면 되니까 예, 좀 달라집니다 예, 좀 달라져요 이게 가장 힘든 게 그런 거네 두 가지가 힘든 거네요 이게 좁은 거는 이해합니다 좁은 거는 어차피 고시원이 뭐 정상적인 주거 형식이 아니니까 좁은 건 이해를 하는데 좁은 걸 이해를 하는 데 있잖아요. 그 사람 관계를 한다는 게좀 불편하네요. 사람 관계를. 사람 관계를 안 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약간 지역사회처럼 사람 관계를 한다는 게난 그게 이해가 안 되고요. 맞죠? 적어도 혼자 살아도 밥 먹거나 이런 거 누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막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제발 밥 먹을 때만큼 건드리지 마라. 말 걸지 마라. 그냥 지나가세요. 이런 거 있잖아, 맞죠? 물론 그 사람 관계를 원하시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승지 대개의 사람들은 좀 불편해해요, 맞죠? 그냥 각자 신경 안 쓰고 살자 이런 마인드잖아. 근데 그걸 신경 써야 된다는 게 문제고, 또두 번째는 뭐냐 하면 냄새. 화장실이 옆에 있다는 그 냄새. 그게 문제네요. 그거 말고는 고시원에 살면 살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두 개는 좀 크게 작용합니다. 아무리 봐도. 아무튼, 와, 김동리 정말 고생 많이 하시네요. 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빨리 부모님한테 얘기해가지고 탈출하십시오. 탈출하셔가지고, 원룸 하나 구하십시오. 부모님 좀 도움 받으세요, 이거는. 도움 받아도 괜찮아요. 아, 참. 대단하십니다, 고시원 사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고시원이 편하다고 얘기한 사람도 있는데, 아우, 모르겠네, 저는. 전 예전에 한번 갔다가 충격을 먹어가지고, 네, 모르겠네요. 아무튼 정말 대단하십니다, 고시원 사시는 분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 끼치지 마시고요. 아무튼 웬만하면 돈 모아서 좀 나와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고시원 사시는 분들 얘기 잘 들었습니다. 김동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